남한의 수달 월북 실험은 북한강 북측에 수달이 산다는 걸 먼저 확인한 뒤에 진행된 실험이었습니다. 일본 조선대학교의 정종렬 교수가 북한에서 수달 서식 실태를 조사한 겁니다. 구물 걸린 그 고기 뜯느라고 구물을 다 수달이 찢어낸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고기잡이꾼들이 그래서 고기 그 낚시꾼들하고 얘기하면서 그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걸로 봐서 아직도 수달이 여기서 그 서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북한강 강원도 법동 수달은 북한의 천연 기념물입니다. 교수는 수달 서식지를 방문 조사했고 남한 지역의 수달 연구와 합쳐 최초의 남북 공동 생태 연구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북측의 협조를 얻어낸 일본 정종렬 교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방송사상 최초로 일본 조선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정세가 많이 달라진 국토택으로 우리 대학에 초대할 수 있어서 정말 감무량합니다. 도쿄 외곽의 조선대학교는 일본 내 북한 대학이라고 불립니다. 북한 정부가 설립과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이곳 학생들은 대부분 조선 국적의 조총련대 자녀들입니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층 부드러워진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정 교수와의 만남은 어려웠을 겁니다. 간다에서 모두로 그 뉴스를 봤습니다. 모두 모여서? 예예. 예. 또 어떠셨나요? 야 뭐 그 뭐라 말할 수 없는 감동이죠. 그래서 다음에 주로 일본 학계에 북한 생태 연구를 알려왔던 정 교수. 뜻밖에도 남한 학자들이 북한 수달 서식 실태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정세에서 고민 끝에 자 그러면 내가 이북에 가서 이북 내가 같이 조류 연구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 센터하고 한번 의논해보자. 화천군 그리고 수달 연구소 그리고 야생생물 연구소하고 조선대학교 그 야생생물 연구실 이 4작 안에서 그 4작 안에서 그 협약서 이것을 조인을 해서 남한과 북한 두 개의 조국을 잇는 것은 수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걱처럼 생긴 부리를 물속에 넣어 좌우로 저으면서 먹이를 찾는 저어새. 정 교수에겐 의미가 깊죠. 저어새가 세계에서 280마리밖에 없는 그 시기에 어떻게 멸종되기 전에 그 인공 사육을 하는 기술을 반입하자고 이렇게 해서 이북에서 가져온 것이 1987년입니다. 이것도 이북에서 가져 그 빛을 이고 있는 지금 두 살. 1995년 정종렬 교수가 평안남도 덕도에서 진행한 저새 연구를 하는 모습입니다. 저새는 한국을 비롯해 동남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새입니다. 그런데 저새는 한반도 서해안에서만 번식합니다. 멸종 직전까지 갔던 저새. 정 교수가 북한에서 저새를 급하게 들여온 이유입니다. 일본에서 인공 부화에 성공해 그 자손들이 60마리까지 늘었습니다. 30년 동안 거둔 결실입니다. 마지막에 이 손판돈을 분단을 넘어서 나는 새를 키운다는 것으로 이런 통일의 기세가 이렇게 새를 통해서 직접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 이 저새를 기르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이렇게 소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저새의 핏줄은 일본을 거쳐 남한의 대전 동물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정 교수가 한반도의 새를 통해
남과 북을 이은 겁니다. 남북이 같이 하게 되면 나도 우리 학생들도 대전도 문헌에 가서 우리의 경험이랄까 이런 거 교류도 하고 또 평양에도 가고 남북이 또 직접 손 맺고 이 조세를 보호해 나가면은 우리 그 봉식지 나라 사람들의 역할을 충분히 세계에 잘했다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을 잇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는 아주 잘 알고 있죠. 남한의 한 조류학자가 북한의 조카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제 나는 이북에 갑니다. 하니까 좀 기다리라 해서 거기에서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것대로 메모지에다가 편지 써가지고 내한테 이거 가져서 그 우리 친척이 조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조카에게 이 편지 넘겨달라. 한 국제학교. 남의 눈을 피해 조선 국적의 정규수에게 편지를 내민 건 남한의 원병우 교수였습니다. 경희대학교 박물관에는 조류학자인 원병우 교수가 수집한 표본이 대부분입니다. 그중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방 쇠 찌르레기. 가락지를 차고 있는 이 새가 기적을 보여주었죠. 한국전쟁 때였죠. 원병호 교수의 아버지는 북한의 저명한 생물학자 원웅구 박사였습니다. 전쟁이 나자 원웅구 박사는 아내와 함께 북한에 남았지만 세 아들은 남한으로 피신시켰죠. 아들들의 소식은 끊겼고 원웅구 박사는 북한에서 새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15년이 흐르고 아버지는 평양에서 북방 새 찌르레기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새 발에 연구용 가락지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살지 않는 새인데 일본 가락지가 채워져 있었죠. 이상이 여긴 원 박사는 일본 조류학자에게 문의를 합니다. 답장에 따르면 남한 연구자에게 가락지를 기증했는데 그것을 받은 이는 전쟁 때 헤어진 막내 아들 원병우였던 겁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류학자가 된 원병우 교수는 찌르레기에 가락지를 채웠고 그 새는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아버지 원웅구 박사에게 발견된 거죠. 서울과 평양은 불과 196km. 이 새가 없었다면 지척에서 부자는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갔겠죠. 당시 일본, 북한은 물론 세계에 이 기적 같은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마지막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원병호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부탁이 있었던 건 뭔가 하면은 세상을 떠나 어머니 묘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그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사진이라도 보내달라. 원웅구 박사님의 묘가 애국 열사릉에 있었고 거기에 어머님도 같이 합장이 되고 있었다. 가족 상봉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30여 년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새를 사랑한 남북의 부자에게 새가 선물한
인연일까요?